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쪼꼬의 마야다육에 왔습니다. 이번 주 소식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두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고급총창 7개 6만원, 2번은 명품창 10종을 해서 17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품종이 완전 다른 쪼꼬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품종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가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거고요. 1번은 이제 여러분께서도 보신 것도 있겠지만 보지 못하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보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생소하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 7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만원, 1번 고급종창 1번 6만원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보시면 7개라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세트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포레스텔라라는 품종이에요. 포레스텔라. 얘가 굉장히 진한 손톱을 가지고 있네요. 완전 검붉은 색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위에 부분이 완전 까만색이죠.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물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면은, 뒤에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빛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빛깔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에 쪽은 더 진하게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붉게 물을 내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색깔을 붉게 빨간 레드창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내줍니다. 너무 곱지 않아요? 정말 예쁘고 특이한 색감을 보여주는 창인 것 같아요. 고급종, 여러분께서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법한 그런 품종으로, 신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수도 정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보기도 참 예쁘고요. 아주 깔끔한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체 사이즈 한 10cm,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름은 포레스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무조건 선택을 해주시면, 1번 선택해주시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총 7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팔각별이라는 품종입니다. 팔각.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까만 검붉은색으로 색깔을 내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부분은 완전히 다 색이 들어왔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붉게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타오른다는 것은 불꽃 모양의 색깔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진한 보라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 손톱 끝은 완전 카리스마 장렬이죠. 이거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손톱이 있으면서 뾰족한 손톱에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 8cm, 1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포트 사이즈가 11cm 포트 같아요. 여기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보시고요. 팔각별이라는 품종입니다. 팔각별. 이름도 참 예쁘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품종 같아요. 그리고 신상 고급종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신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쁩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준비된 거 보여드렸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설악이라는 품종입니다. 설악이고요. 가격은 이제 똑같이 1번을 선택하시면 6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품종인데, 외두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색깔은 살구색으로 해서 색깔 전체적으로, 라인보다는 전체 색깔을 다 드려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11cm 부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빛과 함께 연한 피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올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설악입니다. 설악. 분질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외두로 되어 있는데, 더 분질을 다 하고 있네. 여기도 분질을 하고 있고, 여기도 분질. 근데 이런 거는 14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중사이즈로 보여지는데, 소사이즈 아니 중사이즈입니다. 얘도 지금 분질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죠. 이거는요, 설악이라는 품종입니다. 색깔은 지금 가장자리 밑에 부분부터 해서 살구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레드 길바입니다. 레드 길바가 준비되어 있어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는 군색으로 들어가 있는 레드 길바가, 이게 원래는 12,000원에 판매됐던 거예요. 12,000원에 판매됐던 건데, 지금, 오늘 여기 구성에 넣어주셨어요. 완전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을 드려주고요. 자구가 참 잘 나오고, 그리고 펄감도 있으면서요. 요것도 왁스를 바른 것처럼 또 윤기까지 올라오는, 이거는 레드 길바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이거는요, 로라선입니다. 로라선.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진한 보라색 빛감을 피멍으로 올려주고 있는 요 아이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진한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내줄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이즈 좋은 중 사이즈 로라 써니 오늘 들어갑니다. 1번 세트에 들어갑니다. 1번 고급정으로 해서 UI도 준비되어 있어요. 둥근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 끝에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딱반딱 윤기도 나면서 짧고 통통한 환엽을 가지고 있는 중 사이즈의 로라 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간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그만의 간츠죠. 요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오늘 간츠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계단 가격은 거의 8,000원 정도로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맑은 간츠, 조그만의 간츠죠. 이거는 블랙 섀도우입니다. 블랙 섀도우 짙은 보라색의 라인 보세요. 아주 선명한 라인이 특징이죠. 지금 앞에 보여있는 여기 아까 처음에 준비해 주셨던 요 아이랑 완전 색감 차이가 틀려요. 라인도 얘도 진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요 아이는 또 요런 매력이 있어요. 창들이 많이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요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시면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소 사이즈보다 넘습니다. 요 아이는 블랙 섀도우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7종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씩 고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제 넣어드리는 거죠. 요거 하나, 팔각별, 그 다음에 포레스텔라 이름이 포레스텔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멋진 색을 지니고 있는 요 아이, 그 다음에 블랙 섀도우 요 아이랑 맑은 간츠. 설악 여기서 하나씩 넣어드릴 거고요. 레드 길바가 이렇게 사이즈 좋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아이 군생.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써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드리면서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6만원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1번 세트 보여드렸습니다. 2번은요 고급종입니다. 고급종 정상 가격으로 따지자면 계단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고르시면 되세요. 이게 모두 이번 명품 창은 10종 고르시면서 17만원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도 품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0종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대로 해서 10종만 골라주시면서 그러면서 10개를 가져가시면 17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중복품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뭐 요런 마금 요런 거 2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2개 하셔도 되시고요. 저기 보시면 다른 또 오늘 조그만의 명품 상표 등록이 된 유리재라고 또 2개나도 다른 데서는 없는 품종들, 그런 품종들 그리고 신상들 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품종들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라든지 이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내 맘대로 10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게 이게 마그마금 때문에 놀래가지고 요거를 이번에 넣어드립니다. 세상에나 이거 10종에서 17만원이면 17,000원에 사시는 거예요. 이 마그마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용암의 분출 그런 모양으로 수형을 만들어낸다 해서 마그마금이에요.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활짝 펴진 이런 보시면 꼭 난처럼 이렇게 수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 빼서 보여드릴까? 색깔은 완전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꼭 파인애플의 위에 부분 같지 않아요? 파인애플을 닮았어요. 수형 파인애플의 위에 그 열매를 딸면은 그 위에 부분 있죠. 그 부분 같아요. 그렇게 생긴 수영하고 비슷하네요. 색깔은 완전 빨강으로 색깔을 낼 거고요. 이것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모양 보면 약간 스크래치처럼 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마그마 금입니다. 마그마 금 사이즈는 10cm는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금 요거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니폰 마리아도 준비되어 있어요. 니폰 마리아도 가격이 고가의 명품 다육이죠. 요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노란 빛깔과 함께 끝에 부분 소톱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사장님께서 직접 재배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없어요. 이 가격에 사올 수도 없어요. 도매 가격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니폰 마리아입니다. 블랙 마운틴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펄감도 있으면서 소뚜 끝이 아주 뾰족하고요. 이렇게 물을 지금 현재 살짝 먹였는데 여기 위에 보면 노란 빛깔도 보여요. 이렇게 노란 빛깔도 보이는 요 아이는 블랙 마운틴이라는 품종입니다. 요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이게 9cm 포트니까요. 다 포트째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7cm지 7,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니도 명품의 명품. 요 아이도 지니. 알라딘 램프 같은 수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죠. 요거가 지금 안쪽으로 좀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이런 수영. 그리고 물들면 빨간색과 함께 꼭 그 새 부리 같지 않아요? 그리고 빨간색과 함께 노란색으로 색깔 내고 있는 지니도 명품입니다. 대품으로 키워놓으니까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건 도감 클레오, 클레오라고 하죠. 클레오.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빛감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아이가 샘플이 되겠네요. 보시면 끝에서 완전 붉게 되어 있고요. 노란 빛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죠. 요 아이도 이렇게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런 거 크지 않아요. 7cm, 6cm,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레오입니다. 이거는요 카라카라예요. 카라카라 이름 특이하죠. 요렇게 색깔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카라카라예요. 카라카라. 빨간색에 맑은색에 그 지금 입장색 노란색으로 빛감이 나오면서 빨간색 피막으로 색깔을 내고 있고 요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요 아이 카라카라 사이즈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백설공주입니다. 소떡꼬치 핑크핑크합니다. 이 아이도 고급 명품창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아이예요. 백설공주 키워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워내는 거고요. 요거는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가 요 아이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클 거고.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부분 젤리가 되더라고요. 요거 백설공주입니다. 뽀얀 색감으로 하얗게 색을 이제 찐빛감으로 나오는 거고요. 백설공주도 사이즈는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쿠아립 루비. 이 아이는 젤리아가 되는 아이. 가운데 부분부터 젤리아가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아쿠아루비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두도 보이고 이렇게 외두도 보이지만 다 같은 사이즈예요. 9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쿠아루비라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라크슈머라는 품종이에요. 라크슈머.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가운데는 약간의 그 연두에 형광 연두빛이 보이죠. 이렇게 맑은 톤으로 가운데 갈수록 색깔이 나온 거고요. 손톱끝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라크슈며 이거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품종. 아주 귀한 명품 다육이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라크슈며이고요. 조그만의 빅토리아도 유명하잖아요. 색깔 예쁘게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9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진한 보라색이 특징이고 소도끝은 이렇게 또 찐 보라색으로 해서 검은색 색깔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고요.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조그만의 유리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아가 되고 있는 조그만의 유리젤. 색깔이 지금 가장자리에 색깔이 나오고 있죠. 하나 살구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10cm가 넘을 것 같은데요. 조코의 상품 등록이 된 거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품종 유리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광마리아입니다. 물광마리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한 색깔 나와서 광이 아주 반짝반짝 난다고 합니다. 손톱끝이 뾰족하면서요. 확 잡혀진 꽃수형으로 지금 보라색으로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진한 보라색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이 아주 반짝반짝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광마리아예요. 사이즈는 한 9에서 1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도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요거는 한 7cm, 7, 8 정도 된 것 같아요. 짧은 단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간 라인을 이렇게 칠해주고 있는 요 아이는 비발디예요. 비발디도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조그만의 두견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견아가 여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꽃대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는데 가장자리 완전 찐 핑크로 해서 철쭉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그래서 철쭉 꽃다에서 꽃화가 들어가는데 요 아이도 색깔 나오면 정말 환상이에요. 요거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아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두견아이고요. 이건 엔젤 크라운인데 수영 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봉처럼 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피멍으로 위에부터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온 게 독특하네요. 이런 아이예요. 이것도 가격이 상당한 사이즈 키워놓으면 엄청나게 가격이 1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거 엔젤 크라운.
엔젤 크라운이라는 품종 요아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6,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거 되게 명품의 명품입니다. 명품의 명품, 조그만해서 쪼꼬인 와야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의 명품들, 지금 마그마 금도 대박이고요. 개당 가격은 17,000원에 데려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고급 명품 창을, 10종에서 17만원, 마음대로 10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3종, 14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골라주시면서 17만원에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조그만의 명품 창들을 오늘 이렇게 주인공을 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과 2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2번 세트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2번은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사장님께 맡기셔도 되세요. 그러시면 예쁜 걸로 해서 사장님께서 보내드릴 거고요. 가격은요, 2번으로 해서 명품창 17만원 이렇게 됐고요. 1번은 제가 고정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고정. 이쪽에 보면 고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에서 6만원, 1번 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셨죠? 쭉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7개 그냥 사장님께서 보여드릴 거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중사이즈예요. 중품, 얘도 중품, 거의 중품입니다. 이거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쪼꼬엠 마야다육에서 오늘 소개 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1번과 2번, 이제 다르게 해서 다른 품종이죠. 섞이지 않은 품종이에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무료 배송이고 포트채 배송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